밥 한 공기 뚝딱하기 좋은 얼큰한 고추장찌개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참기름과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고추장 한 큰술을 넣고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고 볶아주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감자와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고기를 적당히 풀어주고 끓여줍니다.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 국간장, 액젓을 넣고 끓여주세요. 애호박, 양파를 넣고 팔팔 끓여주다가 버섯도 넣어줍니다. 감자가 익으면 대파와 고추를 넣어주세요. 부족한 단맛을 더해 살짝 더 끓여줍니다. 진한 맛의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완성!